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도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도예 이론 중 물레성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레성형은 손이나 발 또는 기계 조작으로 운전되는 물레에 의한 성형을 말합니다. 물레 위에 소지토를 놓고 손이나 간단한 기구를 사용하여 물레를 돌리면서 원형 기물을 성형하거나 물레에 석고형을 장착시켜 석고형 위에 소지토를 놓고 회전을 시켜서 기계나 손으로 소지토를 늘려서 성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물레 성형 방법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점토를 반죽하고요. 그다음 점토를 물레에 놓고 중심을 잡습니다. 점토로 원기둥을 잡은 후 점토의 중심을 잡고 늘려줍니다. 점토를 늘리며 형태를 잡은 후 줄칼로 기물을 분리합니다. 주걱으로 기물의 굽 부분을 정리한 후 양손으로 기물을 들어 올려 물레와 분리합니다. 다음은 꼬박 물기부터 물레 성형의 방법입니다. 물레 성형 이론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